오늘은 토스트기를 만들 텐데요. 먼저 하드보드지에 이렇게 도안을 그려주세요. 제가 그린 도안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제 옆면을 먼저 붙여줄 텐데요. 이렇게 옆면을 두 겹씩 해서 붙여줬어요. 한쪽은 니은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한쪽은 안쪽에만 한 8mm 정도로 길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이거는 참치캔 뚜껑인데요. 참치캔 뚜껑을 한 7mm 정도 두께로 길게 잘라줍니다. 이제 니퍼 같은 걸 이용해서 평평하게 펴주시고요. 네임펜으로 구부릴 곳을 표시를 해줍니다. 3mm 정도로 해서 구부려 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으로 먼저 한번 구부려 주시고 안쪽으로 다시 구부려 주세요. 반대쪽은 이렇게 아까 붙여놓은 것에 끼워서 길이를 잰 다음에 구부려 주시고 가위로 손잡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손잡이도 바깥쪽으로 구부려 주시고요. 이거는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식빵이 튀어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탄성을 줄 거예요. 조금 잘라놓고요. 그 다음 송곳을 이용해서 아까 구부린 거 손잡이 앞쪽에 한 5mm 정도 띄워서 중심 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그 뒤에도 구멍을 하나 더 뚫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아까 스프링을 끼워주시고요. 나머지 구멍에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이제 안쪽을 아세톤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끼워 넣어서 손잡이 바깥쪽을 이렇게 평평하게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앞뒷면을 붙여줄 텐데요. 목공풀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발라놓고 살짝 건조시킨 다음에 붙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윗면을 길게 잘라놓은 건데요. 이거를 손을 이용해서 살짝 휘어주시고요. 본체에다 대고 길이를 재줍니다. 그 다음 딱 맞게 잘라주세요. 이제 이걸 다시 펴서요. 식빵이 들어갈 구멍을 연필로 그려줄게요. 칼로 안을 잘라줍니다. 이제 다시 이거를 동그랗게 휘어주세요. 저는 약간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 줬어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듬어 줍니다. 윗면도 다듬어 주시고요. 이제 폴리머 클레이를 준비하셔서요. 이걸로 이제 다리와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네 개는 작게 잘라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크게 잘라 주세요. 다리가 될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밑에 놔두시고요. 손잡이는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위아래를 눌러줍니다. 다리 부분은 이렇게 도트봉으로 찍어서 디테일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구워줄게요.
이렇게 잘 구워졌고요. 이거를 바닥에 놓고 높이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검정색 라카로 칠해줍니다. 본체에는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써서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윗면은 검정색으로 칠해줬고요. 이거는 탑젤인데요. 저는 탑젤로 전체적으로 한번 코팅을 해줄 거예요. 탑젤이 아니라 일반 그냥 투명 매니큐어나 아니면 탑코트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분 동안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미경화 젤을 닦아줍니다. 이제 손잡이와 다리를 붙여줄 건데요. 저는 에폭시를 써서 붙여줬어요. 강력 접착제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잘 섞어준 다음에 본체에 조금 발라서 붙여줍니다. 손잡이도 잘 붙여주시고요. 윗면도 똑같이 안쪽에 에폭시를 발라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안쪽에 붙여줍니다. 이제 완성이에요.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이게 스프링이 너무 강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꼭 조금만 잘라서 하나만 사용해주세요. 이제 저는 뿅!